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투어 아놀드입니다. 오늘은 스키장 소개입니다. 네, 드디어 30번째 스키장입니다. 다음에 50번째, 100번째. 아니, 일본에 가볼 만한 곳이 한 400곳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개 정도 스키장을 목표로 달려볼까요? 아, 일단은 100개를 우선으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카수라는 스키장과 다이나랜드라는 스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곳을 같이 소개하는 이유는요, 각각 주인이 다르긴 한데, 하루에 전부 다녀올 수 있는 스키장이라서 한 번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카수 스노우파크죠? 이쪽이 다이나랜드고요. 여기는 1973년도에 오픈했고요. 그리고 이쪽이 다카수예요. 다카수가 1999년도에 추가로 오픈을 했으니까, 꽤나, 얼마 안된 곳이죠? 상대적으로 이쪽이 새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치는요, 기후예요, 기후. 나고야 북쪽이죠? 그리고 이쪽이 다카야마 시내고요. 이쪽으로 이게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가, 물론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겠죠? 고속도로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국도 타는 게 조금이에요, 아주. 아, 횡계에서 용평 들어갈 때그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고속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위도는요, 36.99도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포항 정도 됩니다. 포항. 다카야마 서쪽 지역인데요. 이쪽 스키장 이쪽에 서북 쪽에 하쿠산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쿠산이 2,7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해에서 이쪽에서 농구름 넘어와가지고 하쿠산에서 한번 쏟아지고요. 여기에서 아스피린 파우더 내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설질이 매우 좋은 편이죠. 이것도 겨울이면은 꾸준히 눈이 내리는 지역이라서요. 많은 적설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로프맵을 보시면요. 정상이 한 개입니다. 이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다카수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요. 다이라랜드 쪽에서는요. 여기가 최정상이에요. 여기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여기 올라가려면은 다이라랜드 쪽으로 다시 진입해서 여기서 다시 리프트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 다카스하고 다이나랜드하고 경계선 여기 있잖아요. 이게 경계 라인이 없고요. 좀 애매해. 그러니까 잘못 내려가면요. 일로 쑥 내려가면 일로 가는 거죠. 일로 내려가면 일로 여기까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학권 발권하셔야 돼요. 통학권. 따로따로 발권하면 조금 싼데 정신적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통학권 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충분히 하루에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 부분 있잖아요. 요런 데가 트리런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데도 진입은 할수 있는데, 이런 데에 계곡도 있고요. 산이 높아요, 이런 데. 이렇게. 그래서 일로 진입하기는 어렵고요. 진입한다면 굳이 여기하고 요 정도는 진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굳이 여기도 할것 같은데, 굳이 여기하고 여기를 트리런 지역이라고 얘네들이 지정한 이유는요. 여기에 나무가 좀 듬성듬성해요. 나무 사이를 쇼쇼쇼쇼 가는 그런 트리런이 된다는 거죠. 트리런 하시려면 상단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역에서 달리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쪽이 다이나랜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다카수고. 이쪽이 최근에 조성한 지역이라서요. 아기자기한 코스가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국제 규격의 하프파이프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 점프대하고요. 테이블 같은 기물도 많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상급자분은 이쪽 지역, 이런 데 타시고요. 그 다음에 초중급 되시는 분들은 이쪽 지역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슬로프는요, 개인적으로 여기 제가 좋아해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이번에 방문한 날이 2월 21일이었어요. 전날 한 15cm, 20cm 정도 되나 신설이 내려가지고요. 풍광이 정말 좋았어요. 이쪽으로 풍광이 엄청났습니다. 물론 이제 베이스가 스프링이니까 베이스가 좀 얼어 있어가지고 신설이 덮였다고 해도 파우더는 즐기기가 좀 그래요. 그래도 여기 상단부 부분에 나무가 듬성듬성하고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재밌게 아주 스무스한 트리런을 즐겼습니다. 실사를 보시면요. 이곳이 동사면이에요. 여기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요런 데들이 산이 높아요. 그리고 또 계곡도 있고 해가지고요. 스키장에서 넘어다니는 곳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애매하게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해가지고 잘못 진입하면은 내가 다이나랜드에서 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카수에 가 있는 거야. 아, 그래요? 다카수 타다가 어느 순간 내려가 보니 이상한데? 보면 다이나랜드야. 그래서 이게 통화권 사셔야 되고요. 이쪽에서 이쪽 걸어선 안 되죠. 이게 내려가서 차 타고 가서 한다고 해도 이게 큰 길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차로도 한 15분 걸려요. 그러니까 스키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화권 구입하세요. 비발디하고 비교를 하면요. 비발디가 이 정도 되죠? 넣어보면은 이렇게 되니까 글쎄요. 크게 한 3개? 조금 더큰것 같기도 하고요. 거리는요. 제가 다카야마 시내에서 머물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54분 정도 찍어져요. 여기까지가 고속도로예요. 여기서 이제 국도 타고 올라가는데 이거 괜찮아요. 그냥. 여기 또 국도가 있어요. 밑으로 고속도로 밑으로 그대로 있어요. 시간도 똑같아. 그런데 전날 눈이 내리거나 하면은요. 컨디션이 고속도로가 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아니라면은 그냥 국도 타고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아까 저는 다카야마 쪽에서 잤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 구조 있어요. 구조. 구조가 여기거든요. 여기서도 한 30분 걸려요.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또 이제 고속도로가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요칸이나 뭐 두끼 주는 민숙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베이스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들어가시면은 나고야 공항 이용하셔야 되고요. 2시간 19분이에요. 지난번 메이요 갈때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도요. 여기 기후라든지 여기 구조지역 이런 데서 하루 주무시고 여기 타시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타고 넘어갔다가 넘어오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숙소는요, 이게 스키장이거든요? 근처에 숙소가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이번 투어에서 저는 숙박을 다카야마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스키 끝나고 온천하려고 여기 이제 온천 호텔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 들렸는데, 온천도 넓고요, 시설도 크고요. 야, 그래서 여기 하루 머무르는 것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숙소를 조금 넓게 생각하신다면은, 물론 여기 주무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여기 마을에도 숙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숙소 많이 있고요. 여기도 숙소 많이 있고. 스키장이 여기 이런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선택하시더라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주차 같은 걸 보시면은요. 이쪽이 다카수 주차장이에요. 꽤 넓어요, 이게. 그래서 에버랜드 주차장처럼 굉장히 멀리 주차할 수 있어. 그러면 스키 들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스키하우스까지 그냥 가셔가지고 장비는 거기 내려놓고 차만 여기까지 내려가서 주차하고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다이라랜드 쪽 주차장인데요. 이게 좀 길쭉하게 이게 좁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좀 꼬불꼬불하고요. 결정적으로 여기가 좀 언덕이에요, 언덕. 그러니까 이 다카스 쪽으로 입장하시는 게 최적 아닙니다. 여기가 스키 렌탈 하우스예요. 스키 하우스, 식당, 커피숍, 렌탈, 탈의실 뭐 이런 거 있는 거고요. 부대 시설이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주차장에서요, 이쪽 스키 하우스 건물 보시면은요, 무슨 놀이공원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여기가 전부 주차장인데요, 여기 입구에서 주차 요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무료 주차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언덕이야, 언덕. 보통 주말에는요, 스키장, 요 정도까지 주차 차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은, 꽤 멀어요, 이거. 식당은요, 여기하고요, 또 여기하고 여기 정도에 식당하고 화장실이 있어요. 식당도 꽤 넓고요. 시설도 깨끗해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짜장면 먹었거든요. 짜장면 먹었는데 맛있어 보이죠? 오, 정말 정말 짭니다. 짜.
여기서도 인생 짜장면 먹었어요. 우리나라 짜장면 아니고요. 진짜 짠 짜장면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점을 이야기하자면요. 특별하게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주차비가 좀 아까워. 종일권 막 할인해가 3,000엔 받는데 주차비 1,000엔이니까 좀 비싸게 느껴지죠? 그리고 또 1,000엔 내고 들어갔는데 또 여기 가까이가 주차 안 되고 저 멀리 되잖아요. 그러면 스키하우스가 저기 먼 거야. 아, 그럼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어우, 힘들어. 그냥 가버릴까? 막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어요. 장점이라면요. 이게 서일본 지역에서 최대 스키장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잖아요. 시설이라든지 운영 정책 같은 게잘 되어져 있어요. 가끔 20세, 뭐 20세 무료, 뭐 이런 거 파격 이벤트 있고요. 30세 이하 또 할인 이벤트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활기가 느껴지는 곳이죠. 또 그리고 1월 중순 정도 되면은요, 눈이 많이 내려요. 눈이 엄청 내리진 않고요. 한 10cm, 15cm 뭐 이런 식으로 꾸준히 내리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면은 약 파우더, 트리런, 여기 나무들이 듬성듬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트리런을 내가 입문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여기 입문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이곳 기우 지역은 이쪽 산 너머에 메이오 스키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오 스키장하고 이곳하고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스키장이고요. 반드시 종일권 끊으셔가지고요. 이쪽 다 하루에 하루 종일 다니시더라도 지루하지 않은 스키장입니다. 그럼 이곳 다카수 다이나랜드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 끝났군요. 그럼 또 다른 스키장 소개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